그래서 쉬운 구도가 아니에요. 근데 방금 게 약간 욕심에서 이거는 김학수 선수의 대처가 좀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김학수가 와! 와! 아! 최기명 만들어내네요. 최기명. 네. 이거는 들어와서 무조건 잡겠다라는 생각. 일단 상승 끌려갔어요. 여진을 터뜨리긴 했는데 버틸 수 있나요? 네. 그럼 이후에 어퀸소드 체력이 너무 없는데요? 그래서 전멸이 예. 어허, 전멸 쓰고 죽었어요 심지어. 네, 그냥 블라디가 너무 건방져서 한번 스킬로 들이박을 만했는데 안 박는 걸 봐서 김학수가 먼저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와, 방금 띄우긴 했어요. 근데 블라디가 블라디가 이거 한번 그래서 뺄 수 있거든요. 어그로를. 와. 그리고 아래쪽에서 연계되면서 와 결국 바텀 쪽에서 올라와서 또 그림 만들어내는데요. 네. 복수천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최기명이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위험해요. 왜 최기명이 해줍니까 결국? 그러니까 극악무도가 해줄 때는 항상 최기명을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내거든요. 최기명 이거는 좀 위험해요. 이건 위험해요. 왜냐면 최기명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면은 이게 이미 체력이 저렇게 나가지고 올라드는 빵. 칼리오가 연계되고 칼리오가 이렇게 되면 이거 최기명이 자꾸 더 크는데요. 그러니까요. 몇 킬을 하려고 최관열 100% 최기명. 아~ 최기명 못 맞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나탈리가 이번에 좀 힘을 내봅니까? 이미 위에서 따로따로 끊긴 구도가 나왔었고 들어갔어요. 연달아 오빠 들어간대. 계속 갑니까? 갑니까? 잡고 김성태도 그리고 이걸 못 잡았어요. 극악무도가 살아나네요. 이거는 좀 치사하는 바가 크죠. 3대3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기명이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나탈리도 어쨌든 챌린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기명이 어때 어깨 짐을 좀 덜어줍니다. 천천히 가자니 조이가 돌아다니면서 다 터뜨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차라리 정식 한타가 나을 수 있는데 싸움 걸었어요. 싸움 네. 걸었어요. 주단이가 들어갔어. 너무 빨리 들어간 거 아닌가? 조이 믿고 가나요? 다 맞아주면 뭔가 타겟팅이 먼저 한 명씩 계속 끊으며 블라디가 들어가서 캐 먹으며 주단까지 예 복수천. 자, 주단 선수가 패기롭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복수천이 그걸 잘 받아내면서 그렇죠. 결국 2킬 만들어냈어요. 열렸습니다. 아, 이거는 극악무도가 판을 잘 읽었어요. 어차피 전력 먹고 써야 되는 게 상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드 쪽을 있으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최기명 블라디 활용해서 갈려 떨어지고 순간이동 최기명을 무조건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 같았는데 리신이 말려든 게 근데 당구하면서 빠져나오고 어른이 살리나요? 그리고 김학수의 세이브 밑보 궁 끊겼고요. 네. 김학수 본인도 좀 위험하긴 해요. 이 위치면 희생? 아 이게 양념은 다 됐거든요. 양념은 다 됐어요. 그래서 최기명이 살렸어요. 살리나 최기명이 와! 그래서 잘 됐지? 자 한번 최기명 한번 자 그리고 김성태입니다. 최종병기 김성태.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네. 라인 관리 그 와중에 할 건 최대한 교육적. 성훈 선수의 쓰레시의 랜턴 때문에 블라디비르 약간 특유의 탱킹 랜턴 믿고 한번 들어가 봤나요? 네. 서로 커버는 되니까 근데 여기서 끝까지 물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이가 근데 이 다음에 조이가 조이 끌렸어요. 성훈 SLC가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만하겠지가 아니라 네. 더 안 되면 더 갈리오 신짜오를 앞세워서 게다가 마무리를 짓는 성훈 선수의 사용 선고까지 바로 가져가는데요. 복수찬 확실하게 역전이 됐죠. 이제는 딜러진만 쏙쏙 죽어서 그러면서 막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텔 위치? 조이면 결국 좀 조이면 잠깐 이거는 뭐 살 방법이 있나요? 네. 와 이게 이런 설계나 메이킹이 진짜 좋네요. 상대 설계보다 빨리 움직일 때가 많고 이거 약간 배짱 싸움 하면은 세 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야죠 그 강도. 시간 벌겠다라는 건데 아 떴어요. 그래도 띄우긴 했습니다. 이건 밀었어요. 포탑 밀었어요. 네. 이거 추가적으로 죽으면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테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조이 와 약간 블라디가요 한 건데 한 가운데 들어와서 날카로웠어요. 나탈리는 버티기가 너무 어렵고요. 진짜로는 조이에게 무적. 자 결국 조이와 루시안 쪽 갈리오가 지금 막고 있어요. 틀어 막고 있어요. 그래도 오른이 잘 버텼네요. 그래서 도피가 악수를. 자 일단은 나탈리오 주단이 연산병이 묻었어요. 이거는 잡힌 거 아닌가요? 책임형 데미지가 많으세요. 수찬 리신 픽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와 맞아주고 저기 쏘라리 사용성 와 근데
사냥 송보를 이러면 결국 사냥 송보를 와 소문 그리고 앞에는 블라디가 그냥 다 도륙을 내고 있어요. 이런 뭐 루시안 8이랑 똑같아요 길이가. 블라디 트리플 킬 또 키에 먹어요 또. 그리고 끝났죠? 게임 끝내러 갑니다. 복수찬 와 그냥 강합니다 진짜. 정말 셉니다. 아니 캐리력도 너무 좋고 성훈 선수 스래쉬도 그렇고 푸딤 네. 또삐 아똥 수찬 뭐 어디 하나 지금 빠지는 라인이 없어요. 쥐막스도 열받아서 다음판에 이거 탱커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블라디 푸딤 그냥 오른이 낫다 차라리 네. 오른 주자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하늘 떨어지니까 경기 마무리됩니다. 시즈 이야 라인이 중요하고 포인트는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저 탑이 제일 재밌고 다이브 가나요? 아니 근데 일단 될 것 같은데요 정화 때문에 네. 체력 상황이 체력을 많이 깎아 잘 깎아놨어요. 딜교를 잘했으니까요. 그리고 상성도 분명 위에 있는 것도 맞고 이거 대형 속보가 나오나요? 약간 밀어넣기가 라인의 밀어넣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오히려 와 그렇어요! 상성 떴어요! 성훈! 와 결국 아까 말씀해주신 또 성훈 벌써 발이 풀려가지고 그리고 김성태 약간 취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지금 취했어요. 와, 뭐 별거 없네. 내가 턱 거니까 나름 괜찮네. 어? 괜찮네. 어, 그러다가 화드 있자? 너 전면 없지? 전면 없어요. 아, 네. 그래 복수한 복수했어요. 따봉 네. 복수 성공. 회복 있어요. 회복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네. 다이나 커버. 나 왔어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끊었네요. 이러면 다시 재차 다이브각이 네. 나오죠? 와. 실제로 탐캐치가 점화가 있어서 이거 앞으로 돌파하나요? 예, 그냥 데미지가 세거든요. 먹어서? 이거는 데미지로 죽일만 하죠. 그냥 순간적으로 네. 수찬 궁도 쓰고 네. 잡아냈습니다. 네. 킬도 나탈리가 예쁘게 먹어. 그냥 그렇죠. 세요. 캘 없어요. 캘 없어요. 그래서 연계 들어가면서 자, 탈진까지 걸어서 이게 핑퐁이 계속되니까 와 깔끔하게 됐어요. 탑. 근데 탐캐치 좀 단단한데요? 이게 되나요? 단단한데요? 안 됐죠? 네, 순간 오르까지 왔고 이번에 와 전면까지 쓰면서 무조건 잡겠다라고 지금 온 거예요. 루시안도 전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막 돌풍 있어요. 돌풍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냥 끊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메이킹으로 극복하겠다는 건데 자 전면에 진짜 그냥 그리고 와 너무 과격해요. 너무 과격해요. 와 데려가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괜찮나요? 성훈 랜턴으로 자, 탔어요. 여기서 그냥 몰아내기만 해도 바텀 또 이득 보는 거고 네. 진짜 불도전 줄 알았어요. 이게 좀 어설픈 챔피언이면 쿨하게 다이브를 할 텐데 어설픈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다이브를 하는데도 좀 부담이 돼요. 이거 보나요? 이거 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다이브 그냥? 하자. 어차피 잡아야 된다. 뚜이차 네. 뚜이차 근데 김성태! 뚜껑 열렸어요 지금. 저 근데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미스포즌 또 잡혔는데 이게 뚜껑이 열리면 네. 더 감정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더 스로잉이 되고 전멸 없고요. 더 망하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수습을 잘해서 좀 분위기 좋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기는 지든 베스고 예, 이기는 지든 네. 뒤에서 한번 탄캐치 오고 있어요. 탄캐치 오고 있어요. 네 한번 자 먹어줄 수 있나요? 이거 먹어줄 수 있나요? 아뭐상성오잡아수있나요아 근데 안 죽어요. 아니 딜이랑 또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또 효딤 다 위험해요. 아래쪽에서 효딤 수찬 갑파신데 수찬 이거 수찬이 혹시 킬을 먹을 수 있나요? 위로 좀 수찬의 돌파? 수찬의 돌파? 아 어림없고요. 안될 그리고 뒤에서 또 나탈리 오고 그리고 또 김성태 오고 와 극악무도 만골드 차입니다. 잔인한 경기력 나옵니다. 팀의 이름값 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극악무도의 트레이드마크죠. 최기명을 잡아라. 최기명 잡아라. 어떻게 누가 잡냐 이게 어떻게. 게임을 지더라도 최기명은 잡아야겠다. 어떻게 최기명이라도 잡자. 어떻게 최기명이 잡습니다. LI 들이박아. 어떻게 최기명 잡아. 못 잡아. LI 그냥 이거 서렌 서렌 안 되냐. 이제 슬슬 코른 다 됐대. 룰러 노플, 룰러 노플, 룰러 노플, 룰러 노플, 룰러 노플. 그래서 극강무도 이거 그냥 쭉 갈 수 있나요? 네, 웨이브가 일단 없습니다. 네. 웨이브가 좀 멀어요. 원래 이럴 때 전령 쓰면서 피니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론이 아직 안 나왔어. 맞아요. 뭐 할 게 없어요. 네.
오, 한 번. 랜턴을. 와, 아니 이거 데미지가 근데 좀 많이 이상하죠? 나탈리 지금 랜턴. 9킬이에요, 9킬. 이거 진짜 메테오 떨어진 거예요. 10킬? 나탈리 10킬이에요, 지금. 김성태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나요, 그래도? 한번 눈치 보면서 먹어주고. 예. 너라도 살아, 김성태 나탈리. 김성태 단단해요, 일단. 일단 아니, 단단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싸워봐도 되는 견적이라. 와. 예, 아니 뭐 어이 어디 가십니까, 챌린저분들. 예, 뭐 그냥 쫓아가면서. 어? 다시 왔다 갔다. 어? 예. 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롤을 왜 하십니까? 이 맛에 롤하는 거잖아요. 아, 그냥 악살하고 나탈리와 김성태 하드 캐리하고 슈퍼 캐리하고 상대 농락하고 이 맛에 롤하는 거잖아요. 다이애나 지금 두 자릿수로 네. 넘어갔어요. 태그 도데스. 매치하고 일부러 안 끝내고 12-06입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히어로물 한 편 찍고 나탈리 네. 전 경기 리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지금 수찬 선수 입을 앙다물고 아뚱 선수 양태 표정이 예 나탈리 아,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예, 야 이거 쉽지 않죠. 차라리 빨리 끝내주길 바랄 거예요. 야 죽여라 좀. 예. 근데 죽이고 있어요. 상대 피오라를 보자마자 3펜트로 카운터를 쳤고 억제시키고 심지어 다이브까지 다 받아내고 이득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렸어요.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옵니다 이제 김성태 와요. 애써 외면하고 있나요, 김성태를? 어? 애써 모른 척. 와, 이게 수가적으로 어. 근데 기막수도 따로 짠하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서 진짜 놓고 자, 나이라고 죽어요.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나갔고. 죽어요, 그냥. 자, 이거는 빨리 오는 사람만 킬을 먹을 수 있다. 네, 극악무도. 극악무도합니다 정말. 예, 트리플 킬. 게임은 우리가 가져가다. 나탈리 지금 KD 미치지 않았나요? 노데스 아닌가요? 예, 15-07 퍼펙트라고 하는데 와 최기명 10킬 나탈리 15킬 둘이 합쳐 25킬. 예, 복수찬 팀 입장에서 정말 텐션 떨어지죠 이거. 네. 할 맛 안 난다. 와 결국 결승 다시 한번 이렇게 경기는 예.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뭐 어느 쪽이든 3-0은 안 돼. 네. 어 한번 맞아주고 레이저 예 썬텐도 한번 해주고 얘들아 빨리 깨줘. 경기 마무리입니다. GG 극악무도가 2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목소리> 체력이 예 살짝 에코도 올라오긴 하는데 오 이거 이상해요. 전면전면 뺏고 잡혔어요. 캐리 캐리 라인 쪽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 거의 두 배 세 배 실수라서 맞습니다. 배영 시간 교차 오히려 스킬이 빠져가지고 이거 약간 꼬신 느낌인데요. 밟고 골짝 이거 난리 났어요. 복수책 갑자기 왜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나. 오, 그래서 이쪽은 너무 심해. 와 이거 무슨 극악무도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계속 지금 싸움각이 열릴 수 있거든. 에코 6렙이에요. 에코 6렙이에요. 비에고 전멸 안 없어요. 안 돌았어요. 그래서 나름 무빙을 하긴 했는데 잡혔어요. 나탈리 큰일 났습니다. 나탈리가 자꾸 크기 시작하면 또 아 에코 크면 진짜 무서운데요. 밀고 싶은데 체력이 좀 애매해요. 아 근데 김억수도 그래서 네, 이거, 와 아니 김억수 지금 좀... 아니 김억수 왜 이렇게 과감하죠? 김억수 그냥 야 돌아왔는데요? 예 네, 그래서 김학수 오, 이걸 때려요? 이걸 때려요? 김학수! 아니 김학수! 극악무도! 2-1 상병 김학수! 자 강펀치 돌아옵니다 이제 심장 파괴자 갑보는 건데 강펀치 확실히 돌아... 김학수가 드라마 출연 이후에 각성했다는 평이 많거든요. 그리고 체계 왔다! 그래서 박장 차려놨습니다. 등장했죠! 맛있게 냠냠! 아 잡혔어요. 심장 파괴자! 전멸 쓸까 말까? 에라이! 김학수가 밥상 차려놓고 네. 책임형이 얌얌! 수찬을 만나는 탑은 왜 다 파킹 논란인가요? 근데 그 수찬도 사실 아뚱과 정말 근데 드리블이 한 번? 와 연달아 와! 와 CC 연계! 그렇죠 이건 멋졌어요. 그리고 전멸 연달아서? 네. 상대 에이스 둘을 잡는다? 제이스 혹시 수찬도 이대로 있다가는 논란에 휩싸였었거든요? 지진 예. 않겠죠? 그래서 수쳐! 와 이런 상대 에이스 수찬 잡았어요. 시동 걸었어요! 브랑브랑! 나탈리 책임형 상대 예. 에이스 2를 연달아 잡아냈습니다! 나도 위아래로. 챌린저야! 알아! 예! 갑니다! 김학수! 난 실버야!
굴에서 또 옵니다. 아뚱도 와요. 이거 한번 잡자. 어 이거 좀 깊이 들어가긴 했어요. 김학수 한번 사냥하자. 이 둘이 또 왔습니다. 네. 김학수 입장에서 아니 근데 이거 길게 하면 또 부활한 책임형 와요. 김학수가 일단 궁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 잘해야 돼요. 이 친구들 이제 알아요. 그래서 드리블 수찬 왔다갔다 취 어, 예. 그리고 수찬의 거리제기 와 맞다 맞다. 자 책임형 등장. 여기 탑이 핫해요. 자 잘 키워놓은 김학수를 이용해서 아뚱이 친구들 서로 많이 오고 뒷단도 오고 성운도 오고 점프 뛰어서 수찬 쪽 수찬 쪽 수찬 쪽 잡았고 네 이렇게 되면 띄우고 책임형을 다시 붙잡았어요. 나탈리 책임형을 피해서 뭔가 김학수를 만만하게 보고 좀 두드리고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아. 그리고 옆에서 이거 뒤에서 와 근데 여기 따라갔어 따라갔어 여기를 이러면 이야 두 단 화려합니다. 피해 먹고 그래서 또다시 김학수랑 호랑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번엔 몇 번째인가요? 이번에는 상처 많이 입었어. 아 이번엔 잡아야 돼. 이번에는 김학수도 상처 많이 입었어. 이번엔 잡아야죠. 김학수 입장에서도 야 좋아? 이럴 것 같아. 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괜찮나요? 네 심지어 이렇게 되면 또 들어가면서 성훈 이게 지금 미포 그래도 트리스타나가 오기 전에 저, 근데 트리스타나 왔어요. 도착 그리고 미포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체력들이 세트 전사 자 세트 잡혔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싸움도 보긴 봐야 돼요. 그나마 뒤단까지 이게 이렇게 가나요? 계속 김성태 셋 복수찬 잡혔죠 잡혔죠 그래서 아뚱 각성 자 살아납니다 복수찬 드래곤은 뺏겼지만 키를 그래도 따라가는데 성공 맞습니다. 지금이 우리 찬스 이거 기다렸다가 오히려 근데 역으로 근데 이게 약간 딜레이 되면 피해고 잡혔어요. 그리고 세트 할수 있죠? 세트 뒤로 가서 와 잘 들어왔어요. 김학수 잘 뺏은 잘 뺏은 마무리 데미지가 마무리 데미지가 트리스타나 나왔어요. 잭이면 잡아 슈퍼마리오예요. 이거 게임 장르 바뀌어요 이러면 잘못하면 그나마 성훈이 잘 빠져나갔네요. 뒤돌아서 따닥 보는 관점에 따라 뭐 LCK보다도 오히려 뭐 더 보는 맛도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 그럼요 그만큼 변수가 더 많거든요 또 멸망전이라는 것 자체가 따다 이거 녹아 잡았어 그 다음에 책임형 책임형 좀 책임형 책임형 잡아라 잡았어 박수찬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경무도 비상 완전 비상이죠 지금 바로 또 있는데 최대한 도망가고 에코는 눈치 보는 중 근데 나탈리 에코 순간 폭탄 에코 오히려 돌아왔어 이러면 도망갈 수 있나요? 예 아니 이게 바드의 변수 때문에 그나마 역드립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게 끌었는데 바드 지금 어쨌든 책임형이 나올 때까지만 시간 끌면 순간 이동이 있거든요 자 리트쇼 나탈리 리트쇼 와 이거 헛다리 하면서 시간 벌었어요 바로 막았어요 책임이 진짜 죽으면 안 됩니다 비에고의 변수 예고의 변수 와우! 앞점프! 책임형? 그래서? 와우! 근데 와우! 책임형! 책임형! 플레이메이킹을 원딜이? 아니, 그냥 앞으로 치달하면서 골 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면 그래도 복수찬 비상! 이거 완전 비상이에요 잘못하면 한 번에 밀려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살아야 돼요? 누구까지 할 수 있나요? 예, 일단 점프! 그런데 최대한 또 달라붙어서 락비! 그리고 점프 쪽이야! 지금 한 대 한 대 하다 대포를 쏘고 있어요 밀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아니 앞점프 순간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이게 앞점프 뛴 다음에 또 뒤로 다시 막 헛다리 하면서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뛴 쪽은 당황 안 했고 네. 뭐야 얘 이러면서 받은 쪽이 당황했어요 자 이거 그런데 바로 칩니다 책임형 레드 먹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상대 집 보내주면 답 없으니까 그래서 자 성훈 락다다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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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한 잘 봐야 돼요 버스트 먹었어요 네 버스트 그 다음에 네 책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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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망가자 도망가자 본진에서 본진에서 만나자 아 진짜 난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세 명이라도 강화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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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귀한 누름 판단이 좋았네요 이거 갑니다 걸어갔으면 오히려 뒷덜미 잡힐 뻔했어요 근데 둘 없이 막을 수 있나요? 그래도 바론이 있고 라인 클리어 되는 친구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또삐의 직스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바텀까지 이런 게 문제긴 하죠 원래 자 그래도 미니언만 지우면 어떻게 헬로 너무 빠른데 앞으로 오면서 와 근데 이거 옆에 있다가 터져가지고 예 피우 피우 회복 회복 이거 책임형 다음 지금 좀 죽어요 한 번 더 수찬 막 쫓아갑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태어나면 효딤이 뒤에 순간이동 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추격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다 죽을 판인데 와요 와요 그래도 추격하라 김학수 김학수 정도 네 추격하라 오른이 뿐은 없어요 김학수 풀도 있고 궁도 있어요 뿐은 없으니까 그냥 전멸 쓰고 갑니다 네 어떻게 걸어서 추격하라 근데 상대는 말 타고 도망가는데 그래도 야 이걸 그래도 예 버리나요? 김학수는 내놓고 가라 그래 예
뿡 하고 갈 때가 돌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어, 제이스가 없으면 아니 이거 진짜 폭탄마 미친 거 아닌가요 데미지? 이거 진짜? 제이스 없으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데요 데미지가. 아 3억 제기는 원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최기명이 워낙 세서그래서 나탈리가 멈춰라! 암무빙 탈진 다 뺐고 그나마 최기명 쪽! 최기명 쪽! 최기명 잡아라! 최기명 잡아라!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근데 김성태! 김성태! 나도 있다! 김학수가! 나도 원딜이야! 가는 길이 멀어요! 아니 나도 원딜이야라고 얘기했죠 김성태도!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트리플 킬 김성태! 빨아들였어요 네. 결국! 최기명은 미끼 역할을 했고 팀원들이 그것을 저지하면서 3세트 극악무도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취지! 와 극악무도의 완벽한 승리 플랜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뭐 여기 학수도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김인만 씨였어요. 와 수분 이게 리분이죠. 유단이 오래 빈 게 조금 아쉬운데 그냥 뿌 먼저. 왼쪽으로? 그래서 주단을 먼저 잡고? 낙하 죽었고요. 네, 파이크는 6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포공은 끝나갔고 네, 앞동은 일단 위로 도망가고 자, 아카리도 잡았어요! 터졌어요! 그러면서 나탈리도! 네. 이거 터졌어요 애매하게 다들 네. 애매하게 붕 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딱 그 장면이었죠? 기다렸다가 네. 파이크 다 잡았어요! 주마키! 복수찬! 5대0 됐습니다. 파이크 폭시 돈이 또 떼돈이 떨어지겠는데요? 어, 그때 돈에 김학수까지? 오~ 잠들면 재우고. 스턴 연계로 그러면 아, 깔끔하게 끌어냅니다. 어차피 바텀 밀리는 거야 상수고 복수찬 입장에서 그렇죠. 11을 뭐 적당히 크면서 위에서 저렇게 대량 득점하면 되는 거니까 서운도 지금 발이 풀렸기 때문에 비상이에요 정말. 미드 책임형까지? 어? 네가 암살 쳐지 그럼 돈 써야겠는데. 예빵. 어 그쪽에 근데 이러면 아 이거는 근데 그냥 너무 무너지고 있어서요. 네. 아, 그러니까 되게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냐. 근데 그런 게 바로 뱀픽의 힘이고 집중력의 차이고 멸망전이고 블라인드를 가게 되면 뭐 이런 픽들이 나올 거고 누가 유리할 것 같다 뭐 그런 건데 극악 무도는 반전할 거면 이런 거 최기명이 키를 먹어야 돼요. 최기명이인데 자요. 최기명이 먹어야 되는데 최기명이고 먹고 아무나 먹어도 야 전멸. 그런데 잡아냈어요. 머리에 강타. 아 그리고 심지어 김성태와 김학수가 없었네요. 불렀거라. 역대급 멸망조차 끝까지 한번 가네요. 이거 분위기가 진짜. 네. 이거. 아 수차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리븐이 잘 크면. 저 스킬을 무한으로 돌리는데 저게 좀 이상하거든요 챔피언. 이거 뭐 혼자 URF 하는 것 같은? 계산의 영역도 아니고 그래도 친구 안 와? 내가 붙잡아놨어 친구 어? 오 블록킹 몸으로 블록킹 무조건 잡는다 그래서 무조건 잡는다 잡았어 김학수가 먹었어요. 김학수의 어깨치기 어깨로 네. 막았죠 순간적으로 규단의 전광성과 같은 상대 물건으로 지기와 함께 예 그래서 한번 따라가나요? 이 킬까지 왔어요? 킬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었죠? 제압은 먹었고 네! 아, 이렇게 쫓아가야죠 이런 것도 어쨌든 이런 것도 글로 가면 네. 좀 위험해 보이네 너도? 그리고 어? 슬로우? 좀 위험해 보이네 진짜 위험해 보이네 정말 가면서 3킬! 3킬! 극악무도? 어? 복수찬 뜨거우면서 차갑다 차가우면서 뜨겁다 불리하면서 유리하다 유리하면서 불리하다 이리야 돌격 최기명이 갑니다. 최기명한테 킬 들어가나 최기명이 벌려라 나탈리 벌려. 어 이거 갑자기 극악무도 아니 갑자기 줄줄이 왜 1 플러스 1 1 플러스 2 2 플러스 3 왜 자꾸 자판기처럼 하나씩 예 하나씩 너도 예 버텨봅니다만 그리고 이게 아칼리 킬 이거 보시나요 최기명에게 되나요 딜이 그래서 어? 뒤로 보면서 오! 조여라 저? 잡아라 와 잡았어 그다음 원 플러스 원 또 다시 한번 효팀까지 왔거든요 또 원 플러스 원 파이크 11을 멀어요 파이크 11을 멀어요 잡았어요 그라운드 아칼리 킬 요동칩니다 위치가 묘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차이는 많이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동은 여전히 강하고요. 어 근데 한 번 좀 갈렸어요. 근데 되게 야 수발이도 그래서 쫓아가면서 세트 없거든요. 이거는 챔피언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은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욕심 냈죠. 그간 무도도 예. 너무 깊숙이 최기명이 그런데 최기명도 오히려 이제 상대를 돌파하면서 빠진 거죠. 자 그럼 바로 죽었어요. 흑카림이 죽었어요. 와 대굴 아뚱 다시 한번 흐름의 보린드 쪽으로 가져옵니다. 이거 바로 가겠죠. 이러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뭐 세트 미포가 궁이 있다 그래도 가보나요 둘이? 김성태와 학수가 쏴보는 정도? 자 순간이도까지 왔어요. 네 그냥 지금 쏴보긴 쏴볼 것 같은데 어? 저 오렌을 집어넣고 세트가 잡고 미포궁의 초대방으로 효딤이 급수했어요. 급수하고 밀바닥에 들어갔어요. 와 3개 무빙 3개 무빙 그러면서 아칼리가 혹시 자. 키를 좀 더 먹으면 어 11 아칼리가 키를 더 먹으면 2킬 먹었어요. 그리고 네. 바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면 일단 이 정도? 그렇죠. 바론 줘도 책임은 킬 먹였다. 네. 지금 릴리아 완전 갔어요. 셉니다. 릴리아 갔어요. 릴리아 갔어요. 달라붙으면 이거 잡혔다고 봐야죠. 네. 네. 도망갔다. 달라붙으면 만청골드 차이 안타 뿍! 어쨌든 급하게 쓰긴 했어요. 뿌가 잘 들어가진 않았는데 재우고 릴리아가 아, 데미지가 미쳤어요. 그냥 릴리아 데미지가. 너무 세요. 릴리아 너무 세요. 그리고 아칼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칼리 큐트 하죠 그냥? 이때 아군이 네. 뭔가 해주면 말씀하신 큐트 아 근데 이거 그리고 예, 셋입니다. 네. 큐트. 네. 뭐 원래도 어 이거 데미지가 미쳤어. 소시계가 있긴 있는데 다음 궁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궁 11시 잡혔어요. 책임형 없습니다. 복수차 책임형 없다. 그리고 돌려. 예. 아 또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뒤에서 어떻게 잡나요? 학수가 나름 시간을 끌어주고 있긴 하지만 학수 진짜 오래 버텼는데. 어 살았어요. 지원군. 오. 살았어. 어 심지어 살았어요. 타워가 딜량일이 지금? 과연? 자, 아칼리가 뭐? 조금 먼데 이게 그래서 이분이 워낙 재빨라서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오래 버텼어요. 예, 많이 오래 버티고 있는데 오른 리브라를 덮어주고 다 버텼는데 그래도 과연 수찬을 잡을 수 있을지 저 이거 잡고 잠시만 자 잡았어요. 근데 이 다음에 자, 릴리아가 괴물입니다. 릴리아가 진짜예요. 적토마예요. 이거 고란이 아니에요. 예, 적토마예요. 적토마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세나리오 스급 따그닥 이건 청룡원을 또 돌리는 겁니다. 저거 그냥 네. 일단은 오, 오 학수가 좀 치는데요. 네. 그래도 잡히 된거 네. 어? 근데 노폴 노폴 혹시 조냐는 근데 너무 약하네요. 아 이거 다 잠들어라. 아니 이게 그리고 거의 준 탱커라서 어? 진짜 최기명 바로 깔끔하게 가져가는 복수찬입니다. 나와서 걸어버려요. 나와서 걸어버려요. 어 아칼리가 빵 그리고 뭐 이거는 릴리아가 릴리아 아니, 릴리아가, 릴리아가 가운데서 아니 그냥 파이크 잡혀 뛰놀고 있죠 일단 진짜. 릴리아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다 그냥 아, 릴리아가 너무 셉니다. 블라이드 갑니다. 풀세트 결승전에서 가자. 미드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복수찬.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경기를 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힘드니까 완전 완벽하게 이기려고 마지막에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그래서 결국 뱀픽 쪽으로 보는데 자신감 있는 픽들을 가져왔고 그간 무던은 거기에 대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복수차례 결국 초반의 그 유리함 전령 쪽에서 싸우면서의 한타 대승 이후에 기세를 놓치지 않고 31분 만에 와 멸망전 이번 진짜 미쳤습니다. 경기 마무리 됩니다. GG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드디어 살아났어요.수찬이 근데 웨이브 당연히 만들어서 그러면 좀 디나이를 할 텐데 이거 보세요. 바로 카죠. 근데 릴리아가 귀환 안 찍고 바로 뛰어왔어요 그냥. 오 여기서가 약간 강타가 예. 서로 각기 여파? 아, 근데 그 효딤도 전멸이 없어서 좀 조심은 해야 돼요. 떴어요? 전멸이 없거든요. 아, 잡혔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위험해. 올라니 뭔가 더빌킬 이거 난리 났는데요. 자 그리고 책임형 반대편으로 빠집니다.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쪼이는 구도? 이거 근데 네,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가려고 아, 박치기가 좀 원하는 대로 소리...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터졌어요. 비상. 순간적으로 아뚱 선수 상대가 좀 진입을 하면 야이에나 발사. 와, 이게 야이에나예요. 아 아뚱이 어떻게든 커버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 재우나요? 이건 대박.
그래서 빠졌고요. 와, 와 근데 오히려 규단이 예 마크 해주고 수찬이 오는데 수찬 검을 못 뽑아요. 지금 궁이 예. 없어요. 오히려 최기명 앞으로 역으로 역으로 예 그러니까 최기명 이제 도망가는 건 무리고 잡자. 아니 최기명 그리고 또 어시 안 줬어요 수찬. 대박만 끌어야 된다. 사기죠. 거포가 타율이 5할이다. 어 근데 지금 직스라서 조금만 더 때리면 마무리되니까 그래서 욕심내는 건데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고 오 점아. 어 근데 오, 역으로 약간 뻥이요. 오 지금도 아슬아슬했어. 나타나는 네, 그렇죠. 둘 다 위험했습니다. 흔들긴 하는데 느리게 뚫리는 기막수 가드를 철저히 어? 세웠거든요. 어, 그리고 흡수했어요 근데 효디. 예 그러면서 역으로 들어가긴 한데 그리고 어 한번 아 이게 마무리 데미지가 마무리가 주단이라도 뒤에서? 주단이라도 한번 잡아보려 좁은 길로 떴어요. 예 오 둘 다 갈리오가 이 받고 일단 어 잡아야죠. 기절. 그러면서 수찬이 야수한테 각이 너무 예쁘게 나오죠 이거는. 예 너도 검이냐 나도 검이다. 수찬 아~ 잡아냈어. 적장 수찬 배웠다.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도 끌며 블리츠 땡겨 세트 기박수 네, 오 빵 생존 네 기박수 일단 만겨. 멋있게 네. 죽었습니다. 끌렸어요. 네. 사이드로 사이드로 네. 갔어 사이드를 네. 너무 다 사이드로 이거 갔어요. 이거 여기도 여기도 놓고. 그렇다 미포 궁으로 먹으면 장막이고요. 그러니까요. 수찬이 좀 땡겨 땡겼어요. 자 근데 그래서 기박수요 기박수예요. 기막수 한 번엔 안 터지는데 자 그래도 실드 파괴했고 잡고 야쏘가 멀거든요. 갈려 잡혔어요. 야쏘가 멀거든요. 그래 그렇죠. 야쏘 지금 자, 근데 이거 갑자기 다이애나 갑자기 다이애나 그렇죠. 다이애나 갑자기 네,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안 가요. 빠를 거고 아 이런 운영 너무 좋아요. 그 강도 너무 풀면서 그리고 철벽의 악수를 미드 쪽에 남겨두고 네. 땡겨 한번 어떻게 아 네. 이게 밀렸어요. 애매해요. 오, 잘 도망갈 수 있겠죠. 오, 오, 오. 이게 괜히 오, 괜히 야, 이거 발사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비상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야이에라가 잘 버티고 있었지만 그 팽팽하던 실이 끊어진 느낌이에요. 아 둘이 동시에 순간이도 못했다가 아뚱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뚱니 언니 뚱니아가 뺏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우고 뺏고 죽이고 다 해야 돼요. 땡겨오고 막 네, 작전명 뚱니아 성운도 막 강타 쓸만한 땡겨오고 땡겨 어, 와! 오! 잘 땡겼어요. 어 휴딤 어 그냥 수찬, 수찬을 근데 어, 이거 한 방에 죽으면 근데 자, 세이브되고 어, 블리츠는요 막아주고 블리츠 자 블리츠 놓았어요. 아, 뚫는 돌파력이 너무 세요 지금. 그렇죠. 아뚱이 약간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뭉쳐있으면 무조건 극악모드가 셉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뭐 서포트 죽어서 어? 다행이라고 해야 돼. 이거 힘으로 직소와 함께 힘으로 밀었어요. 미드도 밀고 여기까지 하겠죠. 미드는 직스가 어쩔 수 없고 여기라도 한번 하겠죠? 그래도 어? 네. 그래도 뚫으면 네. 포탑 한번 뚫고 어, 예뻐 무서워서 빨리 밀었습니다. 잘 도망가야 돼요. 괜히 여기서 얘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 일단 그래도 옆구리에서 일단은 네이버 종이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땡기면 땡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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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그때 네. 오, 어,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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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어, 뚱리야. 어, 자, 근데 야이아나 있어. 아, 야이아나 있어. 야이아나. 그렇죠, 그래서 발사. 자, 야이아나. 와, 빵, 빵, 오른쪽 끼우고.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가. 릴리아도 버텨야 되는데요. 버텨야 되는데요. 야이아나가 저질러 버린 거 같은데요. 와, 최기명 나탈리. 와, 와, 이거 들어가면서. 자, 이거 웨이브 있잖아요. 트리플 킬 나탈리. 끝나진 않나요? 시간 20초. 이거. 일단 그래도 20초. 금방 나오긴 하는데 근데 나오는 게 미스포츠 블리츠다? 아 이게 어, 극악무도! 자 결승전 마지막! 자 10초 자 블리츠 나와요 블리츠 네, 나와요 성운이 나와서 자, 자, 근데 시간으로 시간이 시간을 어떻게 끌죠? 어떻게 끌죠? 블리츠가 어떻게 끌죠?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극악무도 여기까지 가나요? 극악무도 정답! 지지! 슈퍼매치 제1탄 BJ 멸망전 극악무도가 블라이드픽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장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극악무도 와 한 명 한 명 정말 개성도 엄청나고요 여러가지 뭐 정말 스토리도 많았고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멸망전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굉장히 높았는데 진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힘들었겠지만 피로도가 이제 싹 사라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